안녕하세요. 진화팩 나무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최동진 대표님과 농장 컨설팅 중이잖아요. 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주죠? 총 저희가 계약한 거는 740주인데 서비스를 좀 더 드려야죠. 경비가 좀 나가더라도 그 전날 작업팀이 이동을 해서 잠을 자고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무 팡이대! 오늘입니다. 6시 반인데 곧 나무가 도착할 거거든요.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아, 대망의 오늘입니다. 준비는 잘 됐나요? 다른 데로 한다고 했는데 대표님도 컨펌 받아야죠. 많이 설레요. 또 뭐예요? 또 이제 우리 오늘 2m 50 간격으로 심을 거거든요. 딱 간격에 맞는 거 자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면 됐다. 거기 손으로 잡고 온 놈.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큰 나무들부터 먼저 상품이 되니까 큰 나무들을 길 쪽으로 심어주고 작은 나무를 뒤쪽으로 심어주는 게 판매할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드디어 나무가 도착했습니다. 밭에 있을 때보다 현장에 태우니까 더 키도 커 보이고 커 보이네요. 자식이 갑자기 둘밖에 없었는데 7,000명이 넘게 왔네요. 한 80cm 여유를 두고 그걸 또 줄을 쳐가지고 이제 심는다고 봐야지. 왜 80cm 여유를 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을 떠야 되니까. 아... 공간이 있어야 되죠. 한 근데 나중에 나 성목이 되면은 분 자체가 거의 한 80 정도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80. 예, 알았어요. 그래가 이제 간격은 2m 40으로 할게요. 나무 팡이대.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가 지금 밭 제일 정중앙이거든요. 중간 점검하고 2m 40에 2m 40으로 했어요. 원래 계획은 2m 50에 2m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2m 40에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12점은 무난하고요. 15점까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한정된 땅에 많이 심어서 많이 팔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많이 심어놓고 몇 점대 팔고 또 몇 점대 팔고 그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나무를 출하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격을 정상적으로 잡아가지고 15점까지 상품을 만들어서 한 번에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좁게 심거나 넓게 심었을 때 네. 문제가 좀 있죠? 일단 좁게 심으면 밀식이잖아요. 그러면 나무 수형이 위로 키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판매할 때 아무래도 A급 상품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워지죠. 정상 간격을 이렇게 두고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넓게 심으면 땅이 아깝죠. 빨리 온다! 너무 컨셉 아닌가 이건? 안 넘어간다, 니 없으니까. 나무 팡이대! 제가 머리 아파서 한 바퀴 생기잖아 이거. 상황이 좀 안 좋나요? 이 특정 부위에 지금 물이 집중적으로 고이고 있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결국에는 뿌리가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빼내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트랙터 작업을 하시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뭐 이건 뭐 당장 이제 물을 빼야 되는데 뺄 시간이 없다케. 그리 뽑아내야 되지 뭐 안 되잖아. 나무 팡이대. 나무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뿌리보다는 약간 넓게 파죠.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보다는 조금 높게. 저기 있으면 추위가 오잖아요. 추위가 오고 여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깊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 안 흔들리게요. 그렇죠. 어때요?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얘들이 4점에서 6점 사이거든요. 잎합 나무가 8점까지는 성장이 느려요. 8점 이상 되면 탄력도 높기 때문에 나무가 잘 크거든요.
몇 년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4년에서 5년 정도? 탄력 붙는 데까지만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금방 큽니다. 뭐 하고 계세요? 나무 심고 물 주고 있습니다. 할만 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거의 사람이라고. 대신 꼼꼼하게 천천히. 또 지금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걱정이시죠? 그렇죠.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고 남들 놀 때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놀 때 놀고 이렇게 해서 못하죠. 놀 준비인데. 나무 팡이대. 아까 물 차는 곳은 나무를 다 빼서 옮겨 심었고요. 이제 500평짜리 옆에 밭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식재를 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더 빨리. 드디어 나무를 식재를 다 완료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500평에 740주 나무를 심기로 예정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660주 나무만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딴 다음에 추가적으로 식재를 할 거고요. 계산대로 딱 740주에서 760주 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식재 인원은 총 6명이 왔고요. 저랑 PD님까지 해서 8명이 작업을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아마 내일까지 물을 계속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나 전지하는 방법 이런 걸 제가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판매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팡이대.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새벽 6시부터 작가님이야 식재팀 정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심으려고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힘들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 고생하셨으니까 잘 길러서 좋은 나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많이 어드바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